기네스 기록 최다 보유자 양세형 학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네. 어, 거기서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다리 이거 뭐예요, 이거? 발목이 뭐야? 아, 여기 그 귀털이에요, 귀털. 요게 그 기네스 제일 긴 거 여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귀에서부터 이어진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아니 그 옆에 다리에도 네. 털이 있네요. 예, 오, 저것도 그러네. 귀털입니까? 이건 귀 없잖아요. 이거는 이건 다른 거 이제. 어, 아우 선생님 심축해라. 어디 털이에요? 아, 뭐 어른이네. 네? 엉덩이야, 엉덩이야. 아, 엉덩이. 네. 아, 이 뒤에 그 엉덩이에서 난 털도 인정이 되나 봐요? 원래 이제 아, 뭐 이제 앞뒤 뭐 상관없는데 네. 이제 저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네. 아직 좀 귀여워요. 네. 어, 그래요? 어,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네스가 있을까요? 오, 좋다. 어, 제가 그러면은 그 이제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를 최단축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네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그런 기네스도 있어요. 오래 시간. 할 필요 없어요. 메이크업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누가 봐도 했는데. 자,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설레는데요? 네. 원래 이런 메이크업이라는 게. 성공!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같이 같이 찍어요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어 소리의 마법사면은 못 만들어내는 소리가 없겠네요. TV 뭐 영화에 나오는 소리는 뭐 제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야. 네. 아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맛보기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박스 그러면 살짝 그러면은 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예. 비트박스 킥 킥 하이 스네어에서 킥 스네어 하이 기본 비트로. 오, 오 잘하시네. 오. 어 차온다. 대단합니다.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양세형 씨가 작업한 혹시 효과음이 있을까요? 그 엄정화 씨 배반의 장미 혹시 아세요? 어 알죠. 오, 알죠. 그거에서 나오는 부분도 제가 다 했죠.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 원곡으로 네. 어 그렇죠. 시계소리에다가 네. 문 열리고. 오! 이 소리를 앞에 쪽 대가 다 한 거예요. 이분은 아, 양세형 씨가 한 거예요? 예, 예. 어머 어머 이게 어떻게 돼? 신기하네요. 네. 어. 맞아. 똑같아요. 오. 어, 세상에. 아! 뭐하세요 갑자기? 아니 흘렸네요. 네? 흘렸어요. 갑자기 춤을 왜 추세요? 아우 어이없어. 뭐야? 영화도 효과음을 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오 영화? 영화도 많이 했죠.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이 즉석에서 네. 제가 그 더빙을 즉석 바로바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네. 자 영상 주세요. 지금 뭐야? 저 우장창창창 이게 뭐야? 아, 이상하다. 네, 네. 외국 영화인데 나 우장창창 들은 것 같은데. 아, 어, 혹시 다른 작품 있습니까?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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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왜 그렇지? 어머, 시집이다, 시집이. 관심 좋고. 심한 것 같은데. 아, I'm a robocop. 네? 저기요. 이슬 로보캅. I'm a robocop은 뭡니까? 이제 컴퓨터를 좀 만져야 돼요. 뭘요? 어디를 뭘 만진다는 거야? 뒤에 이제 그래 이제 뒤에 이름 바꿔야죠. 어, 뭘로요? 어, 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았겠어요. 아, 근데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광화문 쪽에서 그 모델 워킹 현장에서 워킹하는데 제가 이제 방구 소리를 제가 했는데 이제 사실 똑같거든요. 아, 진짜로? 아, 모델분이 굉장히 당황했었던. 야,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러면 장동 씨가 한번 그 모델이라 생각하고 워킹 한번 해주시면은. 저 그냥 뭐 걸으면 되는 거죠? 네, 워킹 그냥 이렇게 해서. 사실 어우 키가 뭐 예. 그죠? 네. 그냥 뭐 걸어가면 돼. 네, 걸어가세요. 걸어가요. 가는데 제가 이게 뭐예요? 맞아요. 저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워킹 계속 했어요. 근데 어 재밌네.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그냥 당황하시네요. 오, 재밌었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일어나서 오 재밌네. 아, 좀 약간 오해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어 세영 씨 너 똥싸겠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세계 최고의 경호원 양세형 학생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케이. 저 14층, 14층 오. 좌측 라인이요. 좌측 라인. 좌측 라인 문 밑에, 문 밑에다가.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오, 지금도 경호를 하시는 거예요? 아, 택배 왔다 그래가지고. 아, 택배. 혹시 그 이 자리에서 그 경호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뭐 칼, 그리고 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어떻게 그 재질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오, 이건 진짜 좀 긴장되겠네요. 네. 오. 어머머, 어머, 어떻게 무서워. 아, 진짜. 어. 아! 총을 맞았어? 아! 총을 맞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이보세요. 아니, 오바마를 어떻게 경호했다는 거야. 울어, 울지 마. 애기야, 울지 마. 양세형,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원래 총 뺐을 때는 어쩔 수 없어 몇 대 맞아야 돼. 아 그래요? 말이 안 돼. 총 안 맞고 뺏긴다는 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양세형 씨랑 같이 왔던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좀 살짝 못 믿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제작진에서 무림 고수를 한번 섭외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리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 진짜 세게 되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럼요. 다쳐도 몰라요? 네네네. 괜찮습니까? 불러서 어 자 나와주세요. 오. 예. 오. 아 저희가 정말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네. 오. 야, 어, 어머, 오, 오, 어, 금방이죠. 한 방에. 어머, 총 든 사람 앞에서는 까불면 안 돼요. 아, 와, 뒤돌아보고 있을 때 양아치처럼 썼어요. 왜냐면 제가 보고 있으면 피하니까. 아. 아니 이런 거 말고 그 영화 보디가드 아시죠? 어, 아, 케빈 그렇죠? 코스트너. 그렇게 좀 멋있게 좀 그 안 됩니까?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무턱대고 그냥 갑자기 하는 건 그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뭐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느닷없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자 장동현. 당했어요. 야씨 뭐야.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저사. 어 급기야 저 뭐야? 장동현. 저 사람. 잘 가라. 어머 어딜 가라는 거야? 어디 가?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빨리 와! 안 돼! 만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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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헤드샷! 헤드샷!